예, 노동위원장 김영환입니다. 네, 노동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달력에 있는 근로자의 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있지만 사실 이제 2,400만이 넘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의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 민주노총의 정말 그들이 이 일하고 땀 흘리고 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나 그런 것에 대한 존중이 지금 아직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들을 오늘 다시 목도하는 것 같아서 노동절 하루 앞둔 오늘 상당히 마음이 계속 좋지만 않습니다. 특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정말 100명 미만의 사업장들의 노동자들이 압도적 다수입니다. 열에 7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상담을 해오면 그 노동자들 모두가 다 7명 이상은 백인이하 사업장이고요. 그리고 또한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또 그 절반, 이 압도적 다수의 절반가량이 해당되는 사람들이 근속기간이 2년 미만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즉, 대단히 불안정한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일 것이고 그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특히나 노동조합의 우선 속에 있지 못한 노동자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동자들이 상담하는 내용은 이따 상담 자료를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노동자들이 있어서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그에 걸맞는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임금을 받는 것이 되고 있지 않아서 바로 절반이 넘는 상담의 내용이 임금 체불, 노동시간, 장시간 노동, 그리고 야간 노동, 그 야간 노동에 대한 사실상의 수당 지불하지 않은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국 사회에 2,40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압도적인 다수들이 바로 이렇게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은 조직된 노동자들 뿐만이 아니라 바로 90%에 달하는 이 조직되지 못한 노동조합의 우산 속에 있지 못한 노동자들을 위해서 바로 최저임금 정책의 문제, 그리고 탄력근로제를 통해서 실질임금을 삭감하고 장시간 노동을 더욱더 고착화하려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수행하고 이것을 바꿔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서 이제 5월 들어서 민주노총은 바로 우리 조합원들,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이 아니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아닌 이 땅의 노동자들에게 1차로 26만 부에 달하는 노동자 권리수첩 찾기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권리수첩의 내용들이 정말 더 많은 우리 조직되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알려져서 이 땅의 노동자들의 권리와 인권과 그리고 그 땀 흘린 정당한 대가가 그 노동자들에게 올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차게 투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